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길거리 간식 와플. 그런데 정통 벨기에 와플은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와플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토핑이 들어간 한국식 와플과 반죽 속 펄슈가가 쏙쏙 박혀있는 벨기에 리에주 와플. 과연 더 와플의 선택은? 먼저 벨기에 와플. 다양한 종류의 벨기에 와플 중에서도 오늘은 리에주 와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리에주 와플은 다양한 토핑과 시럽을 얹어 먹는 우리가 아는 와플과는 다른 스타일의 와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펄슈거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설탕을 가공해 뭉쳐놓은 진주 모양의 펄슈거. 이 펄슈거를 와플 반죽 속에 넣어 만들기 때문에 카라멜라이즈 효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와플을 먹을 수 있답니다. 리에주 와플을 한 입 베어물면 바삭한 겉면, 쫀득쫀득한 반죽, 하이라이트로 와사삭 씹히는 펄슈거까지. 다른 와플들은 시럽이나 토핑이 없으면 풍부한 맛을 내지 못하는 반면에 리에주 와플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펄슈거 덕분에 달짝지근하면서 와플 그 자체로도 맛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벨기에 리에주 와플을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빠뜨릭스 와플. 벨기에에서 오신 사장님이 증조할머니의 레시피로 16년째 직접 와플을 만드는 곳이에요. 수요미식회에 소개된 적도 있으며 노키즈에는 사장님이 직접 나오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여의도 환상의 코스에 이곳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랍니다. 더 와플 PD의 추천 메뉴는 오리지널 와플, 아이스크림 와플, 빼빼로 와플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다른 메뉴를 먹고 싶어도 무조건 꼭 오리지널 와플도 함께 드셔보길 추천드립니다. 와플 자체만으로 너무 맛있어서 다른 토핑들이 필요가 없는 맛이라고 할까요? 이에 맞설 상대는 한국식 와플. 우리나라 와플의 역사는 대한 제국 시기부터 시작되는데요. 무려 국립고궁박물관에 와플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이후로 추억의 와플인 사과잼 와플로 시작해서 쭉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와플.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전국에 400개 매장을 가져 접근성이 가장 높은 와플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08년 신촌대학로의 노점상으로 시작한 와플대학. 동그란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어 구운 뒤 다양한 토핑과 시럽, 아이스크림, 생크림 등을 넣어 만드는데요. 와플대학의 와플은 구운 다음 식혀서 나오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식감이 정말 최고랍니다. 와플대학엔 무려 10가지의 크림, 10가지의 젤라또, 4가지의 토핑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향 타지 않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와플 PD의 추천 메뉴는 딸기 누텔라 와플. 언제나 배신하지 않는 조합이죠? 생크림, 딸기, 누텔라의 조합은 아는 맛인데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상큼하면서도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딸기 누텔라 와플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와플 픽! 더와플 PD의 선택은 벨기에 리에주 와플. 유재석 맛집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빠뜨릭스 와플의 리에주 와플 맛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오리지널에서 느껴지는 풍미와 빵의 질감이 저한테는 너무 맛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국식 와플도 정말 좋아하지만 이번엔 벨기에 와플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메뉴 혹은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비교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